요새 밤낚시로 열대야 시키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럴 때일수록 생소한 해양생물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에서 자주 올라오는 야행성 어류인 쏠종개는 강한 가시독을 가지고 있는데요. 머리와 아가미 쪽 가시에 쏘이면 참기 힘들 정도의 통증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만약 쏠종개를 올리신다면 손대지 않고 처리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바다낚시 지수 살펴봅니다. 보통과 좋음으로 분위기가 밝습니다. 전포인트 파도가 낮고요. 바람은 적당히 불어옵니다. 다만 오늘 16일까지 슈퍼문 현상의 영향을 받아 해수면이 높게 차오릅니다. 야간 갯바위 낚시 시 간추람에 유의해 주시고요. 짜글이로 출조 나서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물럭지의 메카 서해안입니다. 파고는 0.7m 이하로 일고요. 바람은 초속 5m 내로 붑니다. 가숭어와 농어, 우럭, 그리고 씨알 좋은 넙치로 손맛 넉넉히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남해안입니다. 물살이 강한 시기라 뱅에돔의 입질이 시원하겠는데요. 공략 수심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고정채비로 노려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동해 남부는 수온이 많이 올랐습니다. 26도 선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상어인 감성돔의 활동성은 떨어지겠습니다. 주말은 보리멸과 전갱이, 고등어, 장어를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제주에서는 다금바리로 노려보시는 건 어떠세요? 미끼는 토막을 낸 꽁치나 포를 뜬 고등어가 좋고요. 출조 전 소금으로 염장해두면 집어가 더 용이하다고 합니다. 황금어장 추자도에서는 농어와 노래미, 그리고 긴꼬리 뱅에돔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내일의 바다낚시 지수였습니다.